이거는 9월 1일 몸무게고요. 진짜 교촌치킨 내가 복수한다. 아침으로는 부채살이랑 무지징거랑 현미밥 먹었습니다. 부채살은 힘줄만 따로 좀 더 구워서 먹으면 좋아요. 무지징거 이게 미쳤어 그냥. 너무 맛있어. 냉장 보관하잖아요? 더 맛있어. 두 번째로 헤이실이랑 코코팀 먹었고요. 다이어트식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요? 알아요. 다음으로는 단호박에 닭가슴살 쑤셔놓고 치즈 한 장 쑤셔놓고 계란 하나를 잘 쑤셔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너무 맛있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엄청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풍미식빵에 딸기잼 올리고 치즈 한 장 올리고 양배추 올리고 닭가슴살 올리고. 이거 제가 씹다 뱉은 게 아니라 제가 주물러서 돌려서 그래요. 아, 내일 식빵 사러 가야겠네. 맛은 뭐 있어요. 맛있지. 아니 맛있지. 맛있는 거 들어갔는데 맛있어요? 이거는 9월 2일 몸무게고요. 오늘 뭔가 자꾸 화가 나고 뭐가 먹고 싶어요. 첫 번째로 무지짐의 활용을 좀 생각해봤고요. 가위로 대충 조진 다음에 간장 좀 넣고 들기름 좀 넣고 메밀국수랑 같이 먹었고요. 맛은 뭐 사실 맛이 있는데 맛이 있지. 근데 막 엄청 맛있진 않고요. 소면으로 하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글루텐프리 마라탕을 먹었고요. 이걸 먹으면 100%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을 같이 먹었어요. 솔직히 그냥 식당에서 쌀밥 먹고 싶었는데 현미밥 먹으려고 집에까지 포장해서 왔어요. 마라탕 국물에 밥 말아가지고 으아 하면서 먹은 건 아니고 국물 없이 잘 먹었습니다. 근데도 뭐가 자꾸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통밀 식빵을 두 장이나 먹었어요. 그럴 거면 그냥 쌀밥 먹으라고요? 저도 알아요. 저녁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샐러드 먹었고요. 후추 뿌리니까 맛있네. 그리고 통밀 식빵도 같이 먹었어요. 스테비아 잼 발라서. 제가 오늘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나 진짜 왜 자꾸 뭐가 먹고 싶지? 이거는 9월 3일 몸무게고요. 일단 63은 안 넘어. 그래서 점심으로는 돈가스를 먹었고요. 제가 돈가스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 이게 첫입은 진짜 맛있는데 먹다 보면 좀 질려요. 그래서 좀 남겼고요. 저녁으로는 양꼬치를 먹었습니다. 꼬바로우도 당연히 시켰고요. 아, 마라탕을 안 시켰네. 그래도 양꼬치 맛있었어요. 제가 오늘 뭘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늦게 먹었어요. 일단 이건 다 제가 먹은 건데. 그리고 와플을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맛있어. 맛있는 걸 어떡해. 맛있으면 먹어야죠. 안 그래요? 아니 한 달 동안 와플 안 먹었잖아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이거 4개 먹어요. 이거는 9월 4일 몸무게고요. 좋네요. 안 변해. 먼저 글루텐프리 마라탕을 먹었고요. 제가 마라탕 먹방 영상에서 버섯을 식물이라고 하는데 버섯은 균류입니다. 균류를 많이 넣어서 먹었고요. 민트초코 먹었어요. 라라스윗 좋지. 근데 베라민초가 더 좋지. 그리고 샌드위치를 먹을 건데 오늘 좀 특별한 걸 넣을 거예요. 계란 대충 부쳐서 넣고 치즈 올리고 무지진 걸 올렸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맛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일단 완성했고요.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식감도 특이하고 치즈 녹은 거 보이죠? 되게 맛있다니까요. 근데 왠지 나만 뭔가 기분이 이상한가? 이거는 9월 5일 원목이고요. 혹시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무의식적으로 빵집에 들어갔다가 크림치즈 모시기를 발견했는데 나는 이걸 먹어야겠어요. 지금 크림치즈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맛은 있고요. 크림치즈가 3배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낮에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끼거든요. 이것만 먹고 제가 잘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빵을 끝까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중간에 짠 걸 한번 먹어줬고요. 솔직히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네요. 지금 또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참아야지. 이거는 9월 6일 몸무게고요. 오늘도 뭐 별로 안 먹었어요. 광고 때문에 헤이실이 한번 조졌고요. 모카빵을 먹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빵인 게 뜯어먹다 보면 그냥 없어진다니까요. 그냥 다 먹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라탕을 먹었는데 죄송해요. 못 찍었어요. 원래 오늘 저녁에 라방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약이 있더라고요. 마라탕을 2만원어치 먹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먹어야 되겠네요. 내일 오후 9시 반에 봅시다. 이거는 9월 7일 몸무게고요. 지금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좀 좋네요. 오늘 마제소바랑 돈가스 먹었고요. 아 이게 다시 먹어봐도 제가 돈가스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안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먹긴 먹죠. 뭐 그냥 그런 맛이었어요.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다 먹긴 했는데 괜찮아요. 음식 안 남기는 게 좋죠. 그리고 마라탕을 먹었는데요. 동영상 찍는 걸 또 깜빡했어. 그 제가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서 모종의 사고가 좀 있었는데 아 하여튼 뒷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진짜 바보일 뿐이에요. 저는 마라탕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라라스윗 때려줬고요. 그냥 한 통 싹 마무리하고 오늘은 끝입니다. 끝이어야지. 끝일걸요? 끝이에요. 끝일 거예요. 이거는 9월 8일 몸무게고요. 아, 오늘이 추석 전전날이잖아요. 그렇다고요. 뭐. 아침은 좀 갬성있게 먹어봤고요. 계란이랑 치즈랑 닭가슴살이랑 통밀식빵이랑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 잘한다고요? 저도 알아요. 스테비아 딸기잼도 먹었고요. 오랜만에 베이글도 한번 펴줬어요. 쿨타임이 돌아가지고 자몽어니 블랙티랑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랑 곱창을 먹으러 갔어요. 먹어야죠 어떻게. 이걸 안 먹어? 근데 곱창이 진짜 맛있었어요. 대창은 잘 모르겠고 제로콜라 없어서 콜라도 안 먹었고 볶음밥도 안 먹었어요. 나만 빼고 다 먹었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데 이제 미친 듯이 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샀는데 내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하나 먹었어요. 이건 9월 9일 몸무게고요. 제 체중계가 고장난 건 아니었네요. 일단 가볍게 순두부 줘줬고요. 낙지볶음을 먹었어요. 낙지가 몸에 좋을걸요? 콩나물 넣고 비벼먹으면 그냥 상당히 맛있고요. 먹자는데 먹어야지 어떡해요. 제가 먹으러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드디어 장조림 레시피를 찍어왔어요. 만들면서 옆에서 좀 주워먹었고요. 장조림 레시피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아직 시작을 안 하긴 했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죠 뭐. 빨리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배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줬으니까 먹어야죠. 갖다 버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배랄 먹었어요. 엄마가 준 건 아닌데 그냥 먹었어요. 같이 먹는 사람이 민초 묻으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안 묻히고 잘 먹었습니다. 민초단으로서의 에티켓을 지켰고요. 아무도 죽지 않고 사이좋게 다 먹었습니다.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긴 한데 아마도 안 먹을 거예요. 이거는 9월 10일 몸무게고요. 어젯밤에 배고파서 치킨 시킬 뻔했어요. 진짜 자제력 미쳤다. 일단 아침으로 사과 반 개를 먹었고요. 오늘은 먹을 시간이 없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는 시간도 단백질도 없으니까 계란을 좀 먹었고요. 옆에 사람이 먹던 샌드위치 뺏어서 딱 요만큼만 먹었고요. 점심시간이 없어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콜라도 감튀도 안 먹었는데
이걸로 제가 배가 차겠어요. 그래서 핫바도 같이 먹었어요. 불닭볶음면 안 먹고 핫바 먹었다고요? 화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으로 현미밥이랑 항정살이랑 무지징거를 먹는 중인데 맛있네. 고기 자체도 너무 맛있고요. 무지징거랑 같이 먹으면 그냥 탄수화물까지 같이 먹는다? 저는 잠깐만 극락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배고팠는데 왜 많이 먹은 것 같지? 많이 먹은 거겠지 뭐. 이거는 9월 11일 몸무게고요. 몸무게가 왜 이러냐고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아침으로는 두유 하나 먹었고요. 저는 아침부터 치킨 피자를 조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좀 맛있어서 영양 성분을 봤더니 당류가 10 이네요. 그럼 당연히 맛있어야죠. 그리고 제육볶음 먹었어요. 솔직히 라면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단백질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밥은 이만큼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치킨을 먹을 겁니다. 그래도 굽네로 골랐어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근데 치즈볼도 먹을 거긴 해요. 먹기로 했어요 그냥. 그리고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같이 왔더라고요. 세상에나. 이거 8만 기념 케이크로 선물 받은 겁니다. 딱 요만큼만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나 내일 친구랑 약속 있는데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9월 12일 몸무게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으니까 걱정은 마세요. 일단 와플 반개 조졌고요. 본식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먹었어요. 달고 느끼한 거 먹었으니까 이제 글루텐 프리 마라탕 먹었고요. 아무리 봐도 너무 건강해요 이거는. 국물도 안 먹었고. 저기 보이는 거는 치즈떡이 아니라 아니에요. 맞는 맞아요. 그래도 딱 세 개만 먹었어요. 후식으로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어줬고요. 이게 소화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소화가 됐으니까 이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고기는 언제나 맛있어요. 오늘은 상추를 좀 자제해서 20장 정도 먹었고요. 밥은 요만큼만 먹었어요. 이거 보니까 또 먹고 싶네. 그리고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한잔 마셨고요. 근데 이제 와플이랑 같이. 근데 케이크를 먹었어요. 기념일은 지나갔지만 케이크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이거는 9월 13일 몸무게고요. 오늘부터 한번 운동을 해볼게요. 일단 헬스장 끊었어요. 근데 당분간 유산소만 할 거예요. 듣고 일단 라면 먹었고요. 맛있어요. 맛있겠지 그러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게 닭가슴살인지 뭔지 헷갈리더라고요. 설마 닭가슴살이라면 내가 닭가슴살을 돈 주고 사 먹었다는 게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고기버거 먹었습니다. 솔직히 불고기버거는 다 작아. 버거킹도 작고 롯데리아도 작고 다 작아. 난 작은 거 먹어야지. 그래도 감자튀김 안 먹고 여기서 먹었답니다. 케찹이나 머스타드 같은 건 안 찍어요. 가끔 찍긴 하는데 오늘 안 찍었어요. 그리고 장조림이랑 무지징거를 먹었는데 정말 이번 장조림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햇반 3개 먹고 싶었어요. 솔직히 무지징거 이번에 좀 망한 줄 알았거든요. 차가우니까 너무 맛있어. 저녁 먹고 나서 마이마운틴 50분 탔고요. 난 솔직히 많이 탄 건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누워있는 것보단 낫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유산소 도전을 해볼. 이거는 9월 14일 몸무게고요. 좀 친해. 하지만 라면을 먹을 거예요. 라면 끓이는 동안 마늘 바게트가 저를 노려봐가지고 먹어버렸어요. 다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다 먹어버렸어요. 라면이랑 꼬들 단무지랑 단백질 같이 해서 먹었고요. 오늘 아울렛에 가야 돼가지고 엔틴스를 먹었어요. 가면 먹어야 돼요. 근데 원래 이게 진짜로 맛있거든요. 근데 왜 요즘 맛이 좀 없어진 것 같지? 아니, 맛은 있는데 원래 진짜 눈물나게 맛있는데 좀 맛이 없어졌어요. 여기도 원래 전바점인가요? 그리고 장조림 무지징거 라이브로 했죠. 이런 미친 장조림. 이번 장조림은 빠르게 멸종될 것 같고요. 무지징건 진짜 차갑게 드셔야 돼요. 제 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빵을 먹었어요. 이거를 원래 조금만 잘라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 이런. 그리고 운동은 이렇게 했어요. 라면 먹고 한 번, 빵 먹고 한 번 했어요. 사람들 이거 몇 시간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진짜로? 이거는 9월 15일 몸무게고요. 약간 운동의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돼지고기랑 무지징거랑 현미밥 먹었고요. 바삭한 건 너무 좋은데 거의 과자급이었어요. 괜찮아요. 하여튼 존맛이고요. 혹시 총각김치에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나요?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치킨을 먹었는데요. 옛날 통닭으로 먹었어요. 먹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고요. 좋은 통닭이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엽떡 먹는 것보다 치킨 저거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엽떡을 안 먹겠다는 말은 아닌데 이따가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몇 개월 만에 하체 좀 조졌고요.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힘이 안 들어가요. 천국의 계단 10분 하긴 했는데 저 그냥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던데? 내일도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